유럽 곳곳도 더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폭염 속에 발생한 산불까지 좀처럼 잡히질 않으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소방 비행기가 화재 현장에 물을 뿌리더니 중심을 잃고 협곡 사이로 곤두박질칩니다. 잠시 뒤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어제 그리스 에비아 섬에서 산불 진화 중이던 소방 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두 명이 숨졌습니다. 그리스에서 지난주부터 발생한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Someone's going to end up dying out there. Seriously, there are thousands of people that are still out there. There's young kids, elderly people. 잿더미로 변한 숲과 뿌연 연기는 위성에서도 포착될 정도입니다. Italia도 전국 16개 도시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 칼라브리아주에 산불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시칠리아 섬 공항도 폐쇄됐습니다. 시칠리아 섬의 최고 기온은 47.6도까지 올라 유럽 최고 기록이던 2021년 48.8도에 육박했습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와 포르투갈 리스본 근처에서도 산불로 주민들이 대거 대피했고 지중해 건너 알제리도 기온이 48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97건의 산불이나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 me dijeron que sí, que ya estaban ya los equipos de emergencia intentando apagar el fuego. Pues al cabo de un par de horas, pues ya se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전례 없는 폭염이라도 하루빨리 수그러들길 애타게 바라는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